너 지금 머리카락으로 반만 가린 게 더 웃긴 거 알지? 오늘 사이 좋은 것만 나가야 되는데. 잠깐만요. 언박싱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하는 거 맞아? 아! 오, 이렇게 다져졌어요. 원래 간장 안 들어가나? 뭐 이렇게 언니 평가하지 마. 왜? 나 네, 안녕하세요. 뽐뽐뽐뽐입니다. 브이로그를 안 찍은 지 좀 오래돼서 제가 뭘 하고 사는지,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낸지. 정말 제 일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또 연말엔 어떻게 보내나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그리고 이제 새해잖아요.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랄게요. 안녕. 영상 고! 오늘은 제가 이 책을 읽었거든요. 근데 얼굴이 보이시나요? 이렇게 여러 개 해놓은 거? 제가 이게 너무 많이 자라는 거예요. 보시다시피 이게 죽지도 않고 살아있네. 이게 너무 이렇게 막 뻗어가지고 이거를 삽수? 라고 하죠. 책을 보고 제대로 자르는 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가위로 잘라야 되는데 가위가 없어서 내가 여기를 잘라야 되는데 여기? 칼은 소독을 했어요. 우와, 잘랐다! 이렇게 두 개. 그리고 더 잘라도 되는 거 맞아? 여기도 잘라도 되는 것 같아요. 그쵸? 몰라.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. 이제 여기 아래 뿌리가 자라면은 그때부터 이제 잘 옮긴 건데 자란 건가 모르겠네. 난 이 아이가 잘 자라야 될 텐데. 한번 옮겨볼게요. 친구를 넣어두고 하나짜리를 이렇게. 근데 망했어. 이거 넣을 데가 없어. 어떡하지? 큰일 났다. 나 어떻게 생각도 안 하잖아. 우선 급한대로 저희 컵에 담아놓고. 제가 식물을 잘 알지 못해가지고 사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앞으로 이 친구들 잘 기르는 모습 보여줄게요. 이 친구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요? 콩나물처럼 나네? 왜 그런지 아시는 분? 청소를 시작해볼까? 이렇게 보네. 아이고, 왜 그래, 혹시야? 끝! 너 지금 봄이 유튜브 나가는 거야. 랑? 너 지금 뽐뽐뽐 출연하는 거라고. 그래, 여기까지 하고. 뭐야? 새로 나왔어. 언니 근데 포켓 진짜 먹기 싫죠? 응. 뭐 먹고 싶어요? 매운 거. 여기 매운 거 있다. 김치찌개. 맞아. 너 지금 머리카락으로 반만 가린 게 더 웃긴 거 알지? 엄마. 돼지 먹고. 야, 안 돼. 너네 사이 좋은 것만 나가야 되는데. 잠깐만요. 아, 애교 부려. 애교 부려. 네, 뽀송 여러분들, 저는 오늘은 김치찌개를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. 제가 냉장고에서 김치를 막 잘라서 먹으려고 했는데 거의 다 먹었더라고요. 이 나머지 김치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. 지금 보기에 조금 그런데 맛있는 김치찌개를 해 먹으면 되겠다 해서 막 인터넷에 맛있게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막 찾아봤죠. 그래서 그거대로 김치찌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후딱 만들어 볼게요. 레츠고. 우선 육수물을 미리 끓여줄게요.
육수 내는 거 어딨지? 어? 언니, 제발 나에게. 고춧가루 한 숟갈, 포도씨유, 설탕을 좀 넣어줄게. 오 마이 갓! 그 다음에 다진 마늘, 청양고추. 네, 다음 요리는 명란젓인데 명란젓 양념을 좀 해보려고 해요. 친구가 명란젓을 요리해줬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나도 해먹고 싶다 해서 명란을 샀어요. 두 통 샀거든요. 고춧가루 1큰술, 참기름 2큰술, 통깨 솔솔솔솔. 됐다. 까지 넣고 대파를 다져볼게요. 그렇게 하는 거 맞아? 아! 오, 이렇게 다져졌어요. 잘 먹겠습니다. 먹을게요. 한번 먹어봐 어떤지. 어때? 맛있어. 근데 맛있어. 근데? 근데 원래 간장 안 들어가나? 모르지. 다음부터 안 해줘. 진짜 맛있어. 나는 아, 그치? 나 언니 평가하지 마. 왜? 근데 여기 딱 스팸 들어가면 진짜 맛있겠다. 완전. 맥주 마셔보는 거 어떻게 생각해? 맥주? 응. 시원하게. 갑자기 웬 맥주? 와. 난 제로에도 취하는데? 아, 배부르다. 그만 먹어. 아니 언니 이거. 와. 아니 남은 거 버려야 되잖아. 아니 조금밖에 안 폈다고. 왜? 언니도 받아줘? 아, 잘 먹었다. 언니, 설거지 당분은 누구야? 아, 설거지도? 잘 먹었습니다. 전 꺼질 동안만 술을 먹어볼까? 사실 제가 지금 진짜 말도 안 되게 몸무게가 제 인생 최고의 몸무게예요. 관리를 한 지 딱 3일 됐습니다. 확실히 밀가루랑 과자랑 이런 거 먹으니까 이마에 뾰루지가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. 사실 저는 피부과를 잘 안 가는 편인데도 아 진짜 이거 피부과를 가야겠다 해서 며칠 전에 피부과 갔다 왔어요. 제가 왜 카메라를 켰냐면 제가 며칠 전에 아이팟을 시켰거든요. 요즘에 이제 핸드폰으로 음원을 들으니까 제가 최근에 많이 들었던 곡이 뭐지?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뭐지? 막 이렇게 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아이팟에 넣고 다니면 언제든 좀 편하게 듣지 않을까 해서 언박싱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팟 개봉 박수! 우와! 우와! 진짜 신기해. 와 이거 진짜 오랜만 아니에요? 이거 넓은 거 알죠? 그리고 이어폰도 맨날 아이폰 이어폰 구멍만 봤지 이것도 옛날 감성이야.
사실 노래를 막 인터넷으로 다운받고 이런 것도 일이긴 하다만 그래도 설렌다. 옆 아이팟을 꽂고 오! 대박. 와 근데 사운드 좋다. 제가 과연 어떤 곡들을 넣을지 저도 궁금하거든요. 우선 에이핑크 곡들로 쫙 채운 다음에 그 다음 제가 평소에 듣고 싶은 곡들을 하나씩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팟에 음악을 넣어보려고 지금 3시간 동안 고생하다 왔거든요. 역시 이게 세상이 좋아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, 여러분들. 지금 한 곡도 아이팟에 넣지 못했어요. 나 어떻게 넣지 기억도 안 나.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 그 아이팟에 음악 넣는 법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.